적재한 보강도 역시 쓰리츠코리아 특장 트럭 전문 제작회사 쓰리츠코리아입니다.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파비스 7.6 적재한 보강한 세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현대파비스 8.5톤 극초장축 플러스 7.6 하고 프레스티지 325마력 ZF 8단 자동 변속기 리어웨어 서스 패키지 테크 패키지 스트롱 그레이 색상 축간 거리 5,900mm입니다. 입고되면 가장 먼저 축장착을 하는데요. 축은 후축으로 장착하여 9톤 인증 받았습니다. 적재함을 편리하고 오래 사용하기 위해 적재함 보강을 합니다. 캐브의 짐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주행 중 바람의 저항을 막아 연비 효율을 높이는 신형 캐리어 설치하였습니다. 뒤로 갑바다이사다리 설치하였는데요. 당사 갑바다이사다리는 발청에 강한 자재를 사용하여 내구성이 좋고 사다리는 각파이프로 제작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비포장 도로 주행 시 라디에이터가 깨질 수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언더커버 제작하였습니다. 나무 바닥은 아연판 3.2T로 덮어 보강하였습니다. 안골대 등판은 전부 덮었습니다. 안골대 양옆으로 L자 보강 긴 것으로 장착하였습니다. 바닥 아래 단단한 원목으로 갈비살 보강하였습니다. 짐을 편리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착바 설치하였습니다. 크로스로 짐을 고정할 때 각을 잡아줄 샤클도 달았는데요. 샤클 크기를 보면 기존에 달았던 것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하시라 말뚝 보강하였습니다. 운전석 쪽 망공구함 크게 짜서 장착하였고 조수석 쪽에는 공구함 중 900mm 장착하였습니다. 뒤쪽에 오비끼함도 설치하였습니다. 프레임에 언더코팅하여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영문을 열지 않아도 올라갈 수 있도록 발판 설치하였고 배로 등보호대 설치하였습니다. 선팅하였고 고화질 4채널 블랙박스 설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내비게이션, 평판 시트 등 기타 장착도 원스톱 설치 가능합니다. 적재함 보강한 차량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강해야 될지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당사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계속 당사에서 제작하는 특장 트럭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ut now I see what you teach. I do believe I always should have stayed. Yeah.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 too sure. But one day I'll be yours. Something from nothing.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ive something from nothing.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ive something from nothing. Life changes, just open the door. One thing's certain, I'll always be yours.